세상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신령 나타나 토끼가 아니지 않기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리 이 말 들은 별주 말하기를 나가하네 나가하네 세상이 어디요 눈치가 보네요 토끼가 두요 어찌 생겼어 저놈의 가는 거 지구하나 말이요 세상에 나가면 더욱더 쉽소 저 멋진 험한 세상 한담하여 아이고 울상 내신세요 난감하네 어찌 어떤 일이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코너 목동이 붙은 붙이는 정글 아따 저놈이 토끼구만 이에 별주부 수장 한번 걸어보라니 아이고 그만해 정말 반갑소 나는 영웅성 별주부여 용왕님께서 그 의상 주신다 허리기 자자자자자자자자 용웅 갑시다 진짜 괜찮니? 별이 번쩍번쩍하지?
난 아무렇지도 않은 걸 왜 그럴까? 내가 보기 좋다. 한국통 하자. 거기가 만부서 있어. 만부서 난타에. 아니, 그리고 저기 녹선이 올라와서 할 때는 막 오라버니들이 다 나와서 막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이런 기록들. 씨발, 나한테는 아무도 안 나오고. 뭐부터. 아니. 녹선이 할 때는 진상만 막 총을 갖다 막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진상 저리방까지 다 보여야 돼. 그래도 여자는 야리야리하고 약해 보여야 되는데 나는 막 세게 생겼나 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씨. 아니 저 발가락 선생님 누구요? 네? 뭐 신상이 뭐 그러더니 단장님도 그러고 나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러도 안 돼. 단장님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아무리 세 보여도 그렇지. 자, 한 번 더 갑시다. 가자. 네? 뒤에 서 있지 마요. 응? 밑에서는 몰라도 가자.
너 5만 원 줄게.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여러분들이 이 박수가 뭔지 박수를 힘입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단심이라는 노래 한 번만 주시고요. 자, 들어서 앉으세요. 이제 식사들 다 하셨죠? 이제 저녁 시간 본격적으로 공연 이제 또 들어갑니다. 뒤에는 우리 누구예요? 아, 우리 덕진이 가수님 나올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단심이 하나만 주시고 대신에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아이고, 엿장수가 옆팔아야지. 뭐 물건들 자꾸 팔부지랄인가 물론 건데 그 역할과 역할과 그래도 엿이 낫지 달팔한데, 그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힘드실까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놨어요. 요거 냉동실에다 얼려놨다 드셔도 되고, 이 엿은 동의보감에도 나와있는 거 아시죠? 천식 가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녁 공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기분도 좀 맞춰주셔야지 저희도 여러분들 기분을 좀 맞춰드리죠, 그죠? 자,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단심해 주시면서 가자.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바람 같은 시간이야.
보여. 가슴만 나나 고마워요. 옷 이쁘게 입으셨다고 아버님. 네. 무슨 바나나 치나보다 쇼핑백을 달았군요. 여기는 신랑이 엿싸우면 죽여버린대. 에이? 그럴 줄 알고 내가 파스를 가져왔네. 그냥 이 동생 커피 한 잔 사줬다고 생각해봐라. 칫솔 가져오래, 칫솔. 사람도 말을 붙여봐야 돼요, 그죠? 그냥 회대다 지나가면 뭐 알아? 얼른 칫솔 갖고 와. 고마워요. 10,000원. 영숙이 엄마도 사는데 순돌이 엄마도 사야 돼. 칫솔 더 갖고 와. 시꺼먼 걸로 바꿔. 밑에 빵꾸 좀 내라. 가다 잊어버려고 다시 오게. 아이고, 여기 언니들은 칫솔 안 필요한가? 칫솔? 안 필요야? 여기도 봉다리 갖다 드려, 봉다리. 네네네. 봉다리? 네, 봉다리 갖다 드릴게. 루이비통 핸드백은 50,000원 이상 사야지죠. 봉다리 드릴게, 봉다리. 나가자.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래도 두 번째는 좀 낫네. 두 번째는. 아유, 나 이제 팔 거 다 판. 안 판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약속을 어겨서 못하. 이따가 저녁 타임에는 전부 안 팔게요. 알았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저는 천사강설이 1호 영심하였고요. 지금부터 2부 공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아주 신선한 우리 덕질이 각설이인데 너무나 입담도 좋고요. 비주얼이 좋아요. 노래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다 확인했는데 딱 한 가지만 확인 못했어요. 노래 한번 하자. 밤님. 어쨌거나 이왕도 오셨으니까 얼렁 더얼렁 재미있게 즐겁게 예쁜 추억 더불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심하였고요. 지금부터 신선한 우리 품바 덕질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